What's good? What up? What up? What up? YouTube, 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이 리퀘스트도 정말 많이 받았는데 좀 이제서야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게 돼서 여러분들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영범 YB의 멤버 자만 YB의 솔로 뮤직비디오가 얼마 전에 올라왔었죠. 이거를 제대로 플레임으로 발음을 하면 옐로 달러 마크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스펠링을 나눠서 부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FXCK입니다. 프로듀싱이 제가 요즘에 지켜보고 있는 프로듀서 필로지가 있고 비트는 또 따로 6키가 만들었나봐요. 어찌됐든 이 곡을 만드는 데 있어서 트릴로지와 6키의 작업이 들어갔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고, 제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무엇이냐면 오피셜한 태국의 트랩메탈이 아닐까 싶습니다. 트랩메탈을 이제 태국 힙합에서 들을 수 있는 날이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을 했고, 자만이 어떻게 보면 오피셜하게 스타트를 끊었다라는 거. 이 뮤비를 며칠 전에 봤어요. 보고 깜짝 놀란 게, 영국 쪽에 리액션 비디오를 찍다 보면 이제 거기서 제가 좋아하는 래퍼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 중에 트랩메탈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래퍼 바로 스카로드가 있어요. 스카로드. 제가 스카로드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스카로드 리액션 비디오를 보시면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자만이 태국의 스카로드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힙합씬 안에서도 그렇게 유행이 되는 장르는 아니에요. 생소한 장르고 굉장히 힙합 정키들 사이에서도 정말 정키들 중에 정키들이 좋아하는 음악 장르가 바로 트랩메탈인데, 자만이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좀 연출이나 이런 것도 멋있게 한 것 같고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곡이 굉장히 좋다고 많이 추천을 하셨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자만의 FXK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보겠습니다. Yo, KLS character.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야, 이게 바로 타이 스타일 트랩메탈이네요. 나는 YB라는 듀오를 봤을 때 이런 음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 예전부터. 저는 이 비디오 보면서 좀 멋있는 게 패션적인 부분도 한몫을 했어요. 특히 자만 같은 경우도 뭐 타투 같은 것들도 그런 느낌이 있고, 특히 자만 패션 보면은 검은색 위주의 패션을 굉장히 많이 입는단 말이에요. 검은색 무지티에다가 테크웨어에서 유행하는 좀 여러 가지 패턴들, 여러 가지 뭐 주머니가 굉장히 많은 바지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에다가 리고엔스 신발 신고 이제 은색 실버 체인에다가 굉장히 좀 패션 같은 경우도 내가 딱 이런 음악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정체성을 확실하게 딱 박아놓고 시작하는 패션을 하고 랩을 해버리니까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이 사람의 개성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게 딱 보여요. 그게 오호호호. 저는 이런 태국 음악씬에서 로우파이한 음악을 이렇게 들을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야, 그걸 자만이 이뤄내네.
예전에 YB의 마이스타일 뮤비 딱 보면서 아 왠지 제가 이 듀오는 타메타를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데스메탈이야 진짜. 이건 진짜 락스타 CC다. 락스타 CC 아니면 이런 느낌을 표현할 수가 없지. 얼마 전에 니노가 이제 드림뮤직을 만들어낸 것도 저는 좀 소름이었는데, 한편에서는 자만, 뭐 식스키, 트릴로즈 이런 사람들이 트랩메탈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 진짜 이제 태국 힙합씬이 옛날에 제가 막 태국 힙합 그래 칠하는 막 이렇게 좀 밝고 뭔가 항상 이렇게 즐기기에 좋고, 물론 그런 음악들이 항상 존재는 하지만 전 진짜 다양해지고 있어. 뭔가 빠르게 확장되어가는 느낌을 이런 음악을 통해서 받으니까 뭔가 해가 바뀌어갈수록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 태국 힙합씬은 자만의 FXCK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왔습니다. 아 이거는 시도 자체로서도 진짜 호평을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스카로드의 영향이 있는 비디오인 것 같다. 뮤비의 연출이나 바이브 자체가 예 그런 느낌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좀 앞으로도 저는 이런 좀 로우파이한 음악들을 태국 힙합스에서 많이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이미 그런 이제 씬들이 형성이 돼가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사실 이런 트랩메탈 느낌을 좀 확실하게 눈에 띄게 표현하는 아티스트들을 잘 찾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사실 아 YB 음악, 새로운 음악을 안 들어본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자만이 뭔가 새로운 바이브의 음악을 가져오니까 이건 진짜 좋을 수밖에 없네. 이런 염세적이고 소위 말해서 그 파괴적인 음악 있죠. 그 맛이 트랩메탈의 매력이거든요. 그런 음악들을 많이 좀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24/7 스트림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